최근에 업데이트 언제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, 사실 제일 궁금한 사항 아닐까요? 뭐 여러 가지 중에서. 보니까 시청자분이 링크 놔주셨는데, 이제 올해 두 번째 업데이트 있잖아요. 두 번째 업데이트 관련된 뭐 유출 소식들을 아예 정리해 놓은 링크가 있네요. 일단 봅시다. 계란볶음밥 헌터님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, 가이드 채널이고요. 뭐 여기는 사실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. 공식 채널인지 아니면은 이제 유저들의 이제 뭐팬 채널 이런 건지. 자, 2024년 두 번째 메이저 패치 소식 정리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앞으로 올라오는 걸 여기다 올린다고 하시고요. 보니까 자, 그래서 최근 소식들 보자. 1에서 4번 항목은 공식 관련 소식 정리고, 5에서 6번은 비공식 정보 유출입니다. 다만 이 경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만 정리했다고 합니다. 예, 본 게시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신답니다. 예. 가장 최근 소식은 5월 15일 하고 그다음에 5월 18일 소식이랍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봤던 거 있잖아요. 그 유출됐다는 거, 인트루드, 그다음에 폭스3, 이제 암남이죠. 암남하고 뭐 기타 장비들, 눈에 띄는 거 중에 요거 폭스3죠. 암남 나온다. 요 이야기, 요건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. 그거고. 그리고 뭐 설명도 좀 넣어 놓으셨네요. 전국가 능동미사일 추가, 그렇죠? 프랑스 베네룩스 기생트리 추가.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. 아, 요세 국가를 합해서 베네룩스라네요. 기생트리를 프랑스에 넣는다. 그러니까 그러면 프랑스에서 좀 부족한 어떤 장비들이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 이 말인 거죠. 이거 추정이 나네요. 연합 함대 터리도 추가되고, 그다음에 공중장비 인트루드, 그죠? 그다음에 BNL이 뭐죠? 벨기에인가? 아, 베네룩스가 BNL이야? 아, 똥파. 그다음에 뭐 시헤리어 뭐 등등. 요거 지난번에 봤던 거니까 일단 슬 넘어가고요. 그러난 다음에 뭐 개발자 블로그 뭐 티저 트레일러 있는데, 요게 뭔가 봤더니 공식 유튜브 영어 계정에 이 티저 트레일러가 한번 올라왔었나 봐요. 5월 15일에. 네, 봅시다. 이게 클릭이 되나 모르겠다. 티저 트레일러, 이게 자체 영상 자체가 올라온 건 아니고 이 링크가 있었나 봐요. 네, 그리고 공식 유튜브 계정에도 재생 목록에 되게 올라왔는 거야. 그러니까 영상은 만들어 놨어. 하지만 비공개되어 있는 거야. 비공개가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. 보니까 위 기록과 대조해서 총 동영상 수가 늘어났다. 이건 완전히 엄청난데요. 네. 그러니까 실제 동영상이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, 요 개수가 몇개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80개. 근데 아직 공개된 거는 이제 뭐 79개인 거야.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. 그래서 뭔가 한게 비공개된 게 있다. 트레일러 영상이니까 이제 다음 업데이트의 트레일러 영상일 거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. 근데 보니까 뭐 매드 썬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벤트 트레일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정확하게 업데이트 트레일러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요. 아무튼 어떤 트레일러가 하나 지금 잠겨 있는 게 있어요. 만들어져 있는 게. 그 다음에 데브 스트리밍 개발자 방송, 이거는 뭐 아직은 안 했죠. 아닌 거고. 서버 개발자 서버 이야기, 뭐 이런 이야기고. 포럼 관련 개발자 언급, 이런 거고. 유출 목록, 이거는 또 지난번에 봤던 거고.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딱 봐서 눈에 확 들어온 건 결국은 이거네요. 우리 유출 목록 있잖아요. 폭스3 암남 나온다. 요거인 것 같고, 그 외에는 일단 좀 나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 나와봐야 알것 같고. 그리고 뭐, 또 따로 뭐 새로운 거 이런 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꾸준히 링크를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. 또뭐 새로운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참 좋네요. 여기서 딱 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계란볶음밥 헌터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한 번씩 저도 와가지고 들러가지고 뭐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아, 바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끝!